네, 마지막 순서는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주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월요일 날 어떤 황금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아이온큐 되겠습니다. 살짝 잘렸지만 이온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 선도자로 가져오셨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예전에는 되게 핫했는데 최근엔 조금 좀 부진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네. 좀 매출과 좀 이어지는 가능성도 없고 또 순수익도 많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오. 현재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네.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좀 반영이 그러니까요. 돼서 좀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아이온큐를 가져오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실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또이 기업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지 네. 라고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어떤 부분이 좋을지 좀 말씀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온큐 어떤 기업인지 이온트랩 방식 이게 뭘까요? 이온트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온큐의 기업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네. 이온트랩 방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크대 김정상 대표 한국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멀로 미국 메릴랜드 교수가 2015년에 세운 순수 양자 컴퓨터 기업입니다. 서학개미들의 이제 시가총액 대비 매수 금액이 한때 15%가 넘을 정도로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아이온큐의 기업이었는데요. 설립 당시 세계에서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 중 하나인 NEA를 투자를 받고 또 구글, 아마존, 록히드 마틴, HP 등 다양한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아오면서 굉장히 이목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스펙 합병으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삼성이 투자하게 되면서 빌 게이츠의 벤처 투자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순수 양자 컴퓨터 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장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인데요. 현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고 현재는 구글도 포함된 상태입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원격으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큐와 협약을 맺고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기로 했고 슈퍼컴퓨터보다 더 수백만 배 빠른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튬 배터리의 성능, 또 비용,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범용성 상용화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만 큰 투자를 받아온 아이온큐는 이렇게 투자를 받은 돈으로 기술력을 끌어당겨서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이온큐랑 또 협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양자 컴퓨팅으로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 양자 컴퓨터 활용 범위가 어떻게 되길래 배터리까지 또 쓰는 걸까요? 일단은 양자 컴퓨터 활용 범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일반 컴퓨터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컴퓨터의 이제 최소 단위 같은 경우에는 비트인 이준수인 0, 1중한 자릿수만 사용하여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1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양자 컴퓨터의 최소 단위는 큐비트로 0, 1둘 중에 하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중첩 원리를 사용하여서 한 번에 두 가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논리 회로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중첩 원리를 사용하여서 한 번에 끝이 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 데 걸리는 수백만 년 걸리는 그런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단몇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전기차 주행 시 자율주행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류 시스템, 항공, 우주, 암호화폐 시장, 신약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다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해서 정말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활용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디에 대표적으로 쓰일까요? 일단은 그런 대표적으로 쓰이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떠한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온 트랩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이온 트랩 방식.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양자 컴퓨터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또 디지털 방식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지털 방식은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현재 대표적으로 초전도 소다 방식과 또 이온 트랩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구글과 또 IBM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방식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IonQ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온 트랩 방식. 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IonQ가 왜 대기업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초전도 소다 같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상태가 관측이라는 약간 미미한 행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극저온으로 떨어뜨려서 저항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초전도 소다 같은 경우에는 그 극저온으로 만들어서 원자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크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온 상태로 만든 원자를 전자기장 안에 가두게 되고 그것을 레이저를 통해서 큐비트를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원자를 제어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부피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전도 소자 방식에 보다는 조금 더 상용화에 더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기업들은 왜 이런 이온 트랩 방식을 안 썼을까요? 아무래도 네. 성능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 초전도 소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성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큐비트 수, 또 연산 속도, 결맞음 시간, 신뢰도가 이렇게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큐비트 수가 많을수록 또 연산 속도는 짧을수록 또 결맞은 시간은 길수록 또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 수가 많고 또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맞음 시간이 길고 신뢰도가 높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아직도 어떤 방식이 더 뛰어나다라는 일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향후 행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 합쳐지면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진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서로 이제 그러한 경쟁 상태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IonQ 같은 경우에는 고객 확보 면에서 구글과 IBM에 비해서 이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구글,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의 개발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onQ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네. 다양한 요소의 대학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장성이 이온 트랩 방식으로 IonQ가 넓혀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논리를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핵심인 거는 이 IonQ가 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매력적인 기업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IonQ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IonQ는 경영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도 있죠? 네, 맞습니다. 상장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금을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이고 경영자들은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한 깊은 네. 전문 지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로드맵을 굉장히 잘 그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양자 공학 및 복합 광학 분야의 최정상급인 아까 그 두 명의 교수들이 네. 잘 기업들을 이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제 IonQ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또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온 트랩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IonQ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양자 컴퓨터의 능력치를 이제 슈퍼컴퓨터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네. 상용화가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세 가지 페이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확도 향상 단계로 큐비트의 오차율을 이제 줄이게 되는 것인데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차율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연산마다 하나의 오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양자 상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1에서는 오차율을 줄이고 페이지 2에서는 이러한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오류 보정을 넣어서 머신러닝에 활용하기 위한 이온트랩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는 목적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현재 개발한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단 16개의 오류 보정용 큐비트가 그림으로만큼 효율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슈퍼컴퓨터 능력을 능가하면서 사이즈를 줄여간다면 상용화가 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아이온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서도 또 시청자분께서 이미 매수를 하셨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또 핫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하신 게 앞으로의 전망일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사실 좀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닐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최근에 공매도 업체인 스콜피온 캐피탈이라는 그 기업이 5월 3일 날 공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는데 스콜피온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증가하지만 보통 넷 인컴인 순수익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을 네. 대상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그 리포트에서 좀 아이온큐의 매출은 좀 증가하고 있지만 이익은 잘 나지 않는 부분을 공격하면서 현재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허위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당사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은 사실은 일단 존재하고 또한 아이온큐가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겠다 하면서 투자자들 좀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이번에 성명을 좀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수 양자 컴퓨터 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장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인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선도자로 한번 잘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한 분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주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